일단 노래는 이겁니다. 와 이거 뮤직비디오예요? 네. 응. 미친나 I'm a Khaleesi 헤매지면 역시 나다 모두 can't you see 눈을 떠 I'm a Goddessy 아름 쓰게 흘러빛나게 I can see 오. 오. 약간 아르헨티나 말까 진짜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요 스웨이브 더 무서워요 이제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 나는 바나나 우유 진짜 좋아하는데 나 모르고 가면 제일 그리우는 거는 바나나 우유 아 진짜 와, 역시 우유는 바나나야. 바유, 바유 진짜 맛있죠. 아, 바유. 우쭈쭈? 우쭈쭈라고 했어요? 네. 우쭈쭈? 들었거든요. 아, 진짜. 와, 역시 우유는 바나나야. 아, 진짜. 크리스 이슈? 우쭈쭈 얘기 안 했어요. 네. 들었어요. 우쭈쭈 해주면 좋죠. 뭐 싫어하는 건 없죠. 아니, 애기한테 우쭈쭈, 우쭈쭈 이러잖아. 제가 칭찬할 때도 우쭈쭈. 우리 와이프도 우쭈쭈 해야 제가 자신감 생기고. 진짜 그래서 와이프 진짜 필요해요. 언제 자신감 생겨요? 와이프 우쭈쭈할 때. 또 잘했어. 막 언덕을 스탐스탐하고 우쭈쭈 잘했어요. 그거 제일 좋아요. 난 뭔가 기분이 나빠서 우쭈쭈. 역시 우리 그 사모님 분들은 약간 엄마 같은 역할이에요. 그 처음 맛본 맛인데 이 육수 맛. 오 너무 맛있어요. 바디감 있어요. 바디감. 이거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좀 짭짤한 맛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피 얘기를 제외하고. 맞아요. 그냥 얘기해 말고. 이거 보기만 하면 피 안 같잖아요. 그럼 좀 푸딩 같거나. 푸딩이 왜 국에 있어요? 애들이 물어볼 것 같은데. 약간 간처럼 생겼잖아요. 약간 간 고기. 오. 피 맛이 아주 풍부해요. 피 맛이. 좋아요. 그래서 블러드. 나는 내 피는 안 좋아하지만 남의 피는 괜찮더라고요. 와, 남의 거. 그 영어로 그 단어 있었는데 아까 뭐지? Coagulated. 아, 진짜 SAT급. 수능급. 어려워.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영어로 이거 팔려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크게 영문으로. 산지수. 산지국. Korean specialty. 맞아요. Amazing. Try it. 이렇게. 네, 그러면 먹겠죠. You say blood soup, maybe 아, 반응이 조금. 특히 미국은 blood 듣기만 하면. 그렇죠. 밥 먹고 싶죠. 그 여러 음식 있죠. 족발. 이거는 pig's feet 하면 안 되고.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완전 매운 거 아니라 그 맛있는 그 오! 그 아니 뭔가 그 스모키한 맛. 맞아요. 그 불맛이 그 바비큐 스모키한 맛이잖아요. Fire! 뭔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한국인가요? 모로코인가요? 모로코. 아, 헷갈려서. 보시면 아, 이구도스. 어, 아니고 자꾸 손이 가네요, 이거. 그러니까. 우와. 중독성 있죠. 그 불맛 중독돼요. 파이어. 네. 쌈도 맛있어요? 내가 그냥 내 스타일로 먹어봤거든요. 아, 네 스타일로? 맛있다. 아, 네 스타일이니까. 내 스타일도 맛있다. 아, 나 진짜 이해하기 힘든 거는 여기 외국 사람이 놀러 와서 한 번도 도전 못한 음식도 있을 때 아니, 안 먹어봤는데 왜 싫어하지? 왜 싫다고 하지? 한번 먹어봐야 알지? 그냥 안 먹어봤으면 싫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선입견 좀 그 빨리 좀 없애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영국도 잘 안 먹죠. 그 스테이크 타타라는 거 있는데 많은 사람들 스테이크도 미디움으로 거의 없어요. 영국 그 날것으로 먹는 분들은 다 무슨 귀족 양반들 상류층들. 그렇죠. 옛날 사람들 아주 좋은 식당 가서 스테이크 타타 플리즈. 타타. 흔한 메뉴는 절대 아니에요. 스테이크 타타. 그래서 저도 처음 날 소고기 한국 와서 먹었는데 저도 탈탈 먹은 적 없어요. 어디 영화에서 본 거 같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날 것 자체가 싫어요. 막 거부감 생겨요. 가수인 거 몰랐죠? 네. 아, 노래 안 했으니까. 아, 2차 갈 때 노래 하려고 했는데 아니, 지금 합시다. 바로 하죠. 네. 지금요? 얘기 나온 김에 아, 가수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가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지금 앨범 하나 나왔고요. 오, 와. 두 번째 앨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로예요? 네, 솔로. 케이팝이었다가 지금 힙합으로? 힙합으로. 근데 어떻게 솔로 외국인이 데뷔했 거예요? 네, 데뷔. 한국에서 데뷔를 했고 어땠어요? 반응은요?
아직 한국에서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근데 아랍에서 1등. 아. 진짜요? 1등. 와. 차트. 빌보드 차트 1등. 빌보드는 아니고요. 아, 모로코 빌보드. 아랍 빌보드. 아랍 빌보드. 1등. 그쪽에서 한국어. 한국 그 첫 번째 앨범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 섞으면서 노래를 냈거든요. 와우. 우리 믹서 팬들이 정말 많아요. 백만 유튜버. 대박이네요. 거기 팬들이 많아가지고 네. 요즘 뭐 소속사 들어갔다는 소문 들었는데 팬들이 막 그 시비 걸려요. 야 소속사 왜 일 제대로 안 해? 빨리 방송 좀 넣어줘. 우리 미소 보고 싶다. 그런 팬들 네, 있어야 돼요. 진짜 시비 많이 걸리고 있어 지금. 아주 그 키가 보통 키 아니에요. 그 팬들분들. 저도 무서워요. 오빠 나 만약에 제대로 일을 못하면 제가 팬들한테 이거만 하면 오빠가 망해요. 우리 악플. 악플 진짜 많이 쌓여있어요. 오스탑 해야 돼. 진짜요. 그런 팬들 우리 소속사한테도 막 악플 썼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내가 말 안 하고 진짜 팬들이 알아서 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진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언니 가만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그거 편해. 그게 진짜 너무 고맙고 조언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진짜. 노래 부르세요. 노래? 예 우리 제가 직접 시키지 않았죠? 우리 노사모님 우리 효자가 저도 아까 궁금했어요 솔직히. 내 노래? 아무 노래 살짝 그 맛배기로 수박 그 탈기 일단 노래는 이겁니다. 와 이거 뮤직비디오예요? 네. 뮤비 drop the beat. 헤헤헤 미친다. I'm a Khaleesi 헤매지면 혹시 나다 모두 can't you see 눈을 떠 I'm a goddess. 아름 속에 흘러빛나게 I can see. 약간 아르헨티나 말까? 진짜 애티튜드가 너무 좋아요. 소리도 더 무서워요 이제. 까먹었어 아까도 무서워. 잘못 잘해 이거. 네, 네, 네. 영어, 한국어, 아랍어. 가지다 한 노래. 이 유쾌랑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이런 거. 유쾌랑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아 이거는 하이 유쾌 유쾌했지? 아무튼 drop the beats drop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다. 두 번째 앨범은 힙합이 완전 이거보다 세요? 예 따지지 말고 얼른 절 하시오 절 bow down bow down bow down bow down 모두 looking down. 저는 이제 아랍에서 저 아랍 대사잖아. 홍보대사? 홍보대사. 아 그래서 지금 모로코 대사관 에서도 언제 연락 왔지? 저번주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뭐 하려고요? 행사 만약에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미소님.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좀 직접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그 대사님 저택에서 만찬 하면 우리 좀 불러주시면 될까요? 그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모르고 그 나진 그 거기 그거 진짜 만약에 연락 오면 행사 있으면 같이 한번 같이 한번 네, 안 갈 거예요 100% 아니요 우리 그때 미소의 그 콘서트 PD 아 진짜 웃겨 진짜 사회생활만 얘기하죠. 한국에서 이런 거잖아요. 뭔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갑자기 만나서 미소야 오랜만에 나 진짜 오빠 만나고 야 밥 먹자 갑자기 운영으로 만나서 미소야 오랜만이다 오빠 오랜만이다 웬? 연락할게 밥 먹자 10년 후 오빠 오랜만이다 이런 거야 한국에서 그거 노밥이야. 그래서 밥을 못 먹어. 그때 오빠랑 진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행사에서. 만나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맞아. 오랜만이다 저 오빠 진짜 오랜만에 밥 먹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다시 만들어줄게. 연락도 없어. 마샤불고기 맛있잖아. 갑자기 오랜만에 미소야 아니 유튜브 촬영할래? 6회 통크에 상크에 유튜브 촬영 때문에 연락이 왔어. 아니 일도 하고 먹고 이거 일석이조 아닌가? 알았어. 이거 최고죠. 그래서 요리보다 훨씬 날 거예요. 걱정하세요. 엄마 요리사거든요. 오, 와, 그래서 진짜 한국 오면 솜씨 너무 좋대. 진짜 모로코 식당 가 만들고 한국에서.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 이거 모녀랑 같이 그 엄마랑 무조건 가겠습니다. 결혼하면 그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기 위해 결혼하려고요. 상대 있어야 가지 않아요? 상대? 돈 때문에 아니라 근데 지금 내가 있는 미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예 외국인이 좀 힘들죠. 외국인은 아직 근데 결혼이 최고예요. 모르고 한번 가봐야겠다 오빠랑. 아 진짜
진짜 한번 가자. 나 6월달에 가려고. 저 비행기로. 비행기로. 혹시 내줄 건지 궁금해요.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없대요. 차로 가요. 운전. 아. 한 달 걸릴걸? 오빠 달릴게. 그래. 북한에서 뭐가 되면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렇지, 그렇지. 아, 예. 일단 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뮤비, 우리 그 카사블랑카 식당 사장님, 하고 그 대사님. 그 대사관. 그 행사. 만찬. 우리까지 초대. 피크. 피터 크리스. 초대. 꼭대기 아저씨들. 초대. 그래. 그래. 들어봤어요. 그냥 완전 무시. 그래. 아, 그러니까. 맛있다. 그 변했어요. 돌변.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쓸모 없다고 느끼고. 아, 지금 이 방송 다 끝나가니까 네. 나 이놈들 크게 쓸모 없다. 네. 빨리 좀 심화해야겠다. 그렇죠. 이 속으로 깨달았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지금 너무 후회. 여기 온 거 너무 후회. 그대로 읽었어. 진짜 그대로 오빠가 그대로 읽었어요. 그들 아 진짜 이 샤크들이 언제 끝날 거야? 쉐이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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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크들이 언제 끝날 거야 이제 진짜. 그거 아니라 진짜 자주 연락해라. 알겠습니다. 아 진짜. 아 이제 다 동생인데 너무 무서워. 진짜 힙합 잘 맞네요. 무슨 대가의 날인 것 같고. 카메라 앞에서만 무섭고. 나 스트리트 라이프 몇 년 했는지 알아? 나 총 몇 번 맞았는지 알아? 나는 카사블랑카 여자다. 조심해라. 근데 모로코에도 힙합 있어요? 그 장르? 엄청 많죠. 어때요? 한국 힙합은 되게 소프트잖아요. 미국에 비해서. 진짜 뭐 촌사건도 거의 없고 그런 거 없잖아요. 모로코 힙합 진짜 세요. 아 그래요? 아~ 엄청 세고 욕을 엄청 와. 아~ 모로코 욕을 솔직히 내가 한국 욕을 듣자마자 아이고해 쭈쭈쭈 아 순둥 이런 엄청 왜 모로코 욕을 피 나올 것 같다 엄마 그만해 막 이런 거야. 근데 한국 욕을 그냥 나와요. 아 우리 방송은 그 10세니까 네. 욕하기 전에 심하게 할 건데 심하기 전에 혹시 그 고민 하나 이보 고민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 현명한 오빠들이잖아 나중에 그 고민 갖고 우리 해결책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아요 우리 그 인생 선배들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하는 거지 이 짬밥이 몇 년인데 아 뭐 한국살이 Love, work, Korean life, 뭐 음식 형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한테 물어봐 네, 잘못 물어봤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 경험한 거는 아니면 한국에서 인기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기는 일단 딴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도 동의일 것 같은데 네, 한번 돈 일단 저희가 돈 못 모았던 이유 가장 큰 거 결혼했기 때문에 아니 형 왜 아니, 저랑 같이 묶으려고 해? 아니 이거 다행이다 나는 이거,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했어요 좋아요 근데 강아지 있어요 네, 강아지도 돈 진짜 많이 들어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강아지 친구, 일단 바이바이 바이바이 해야 되고 안 돼 약간 그 지하상가에서 사서 입히죠 그치 나도 지하상가 그래도 그 진짜 와이프랑 결혼한 거 제일 큰 축복이고 애들도 난 거 축복인데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진짜 어르신 말씀 잘 들어요 세게 들어 말을 진짜 잘했다 지금 아 진짜 진심이고 크리스도 진심이고 우리 와이프 바보들이에요 진짜 와이프는 막 100% 그러니까. 듣고 그냥 오케이. 누나밖에 없어요 어쩔 님. 줄 몰라요 저도 누나예요 네. 1년 저는 예, 말 안 할게요 일단 더 많은 오빠랑 결혼하는 게 어때요? 아니 제 추천은 그냥 싱글 올해 가서 돈 많이 모이고 지금 29인데 아, 요즘은 어린 나이죠. 요즘은 결혼을 많이 늦췄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해도 약간 상관없는 문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결혼 최고예요. 네, 이분 미소 한번 미소 짓고 계시고 가정의 행복 화목함. 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난 지금 이 가족한테 아니, 가족한테 뭐 얘기 물어봤잖아요. 아 설득이 안 됐어? 아 설득이 안 됐어? 돈은 이 일 즐기다 보면 알아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즐기는 마음, 진심, 열정 즐기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와요 안 따라오면 어때? 그냥 죽으면 돈 못 따라 뭐 가져오니까 그래서 즐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치. 플러스 돈 따라오면 땡큐지 이거는 우리 그 역전을 위한 그 인생 역전 하신 분인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오늘 총명했는데 네, 좀 즐기다 보시면 돈 따라오죠 그쵸 오늘 다 명품 입고 오셨죠? 네. 지금은 보리가 죄송하지만
뭐, 나 일주일에 바삭 불고기 역점을 가면서 바삭 불고기 한두번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소득이 돼요. 아니면 나는 뭐, 동네 국밥집에서 그냥 뭐, 2,500원짜리 저렴하게 먹는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편해요. 저는... 눈빛이 무서워. 아니야, 그런 건 아니라. 눈빛이 없는 것도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한 달 먹을 거 그냥 다 한 번에 사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고. 한 달 계획에서요? 네. 와, 뭐라. 와우. 와, 남다르시네요. 돈을 아껴요. 아, 생활력이 강하네요. 괜찮아요. 30대까지 기다려봐요. 30대인데. 30대 중반쯤. 요즘 30은 10년 전에 20이에요. 진짜 달라졌어요. 진짜. 진짜. 네, 요즘은 그 100세 인생 했죠? 요즘 120세 인생이라고 해요. 아, 진짜? 네, 건강만 하면 120까지 가는 거야. 그만큼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120세. 맞아, 가자. 네, 지금 어깨가 겁나 무거워.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고민이. 일단은 솔직히 오빠들 말했던 것처럼 즐겁게 살아야 네.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건 네. 네. 즐겁게 살다 보면 알아서 복이 따라가요. 그러면 연락 많이 주세요. 즐겁게. 그거 중요해요. 저랑 우리 같은 좋은 사람들과. 일단은 밥을 얻었으면 얻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따뜻한 밥 먹기, 따뜻한 대화. 한 끼 먹으니까 괜찮아. 근데 크리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저도 그러는데 저도 비슷해요. 친구 잘 안 만나요. 시간이 없고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기회로 일하는 사람이 친구면 그게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 감사합니다. 자영할 때마다 연락하라고. 이거라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는데 저도 추천해요. 너무 저 칭찬하고 더 얼어 보인다고 했으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좀 배신에 불리지 말고 같이 야 피크 사이 좀 가야지. 감사합니다.